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결혼식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예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맺어지는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결혼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최고 하객인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신부가 되는 대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신랑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바르게 자라고 참 듬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제가 딸들이 많은데 우리 딸들도 이런 듬직한 사회를 얻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배려심도 많고 또 좋은 인품을 가진 청년이라는 것을 제가 만날 때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목회하신 아버님 또 우리 사모님의 기도와 눈물의 결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과 기도 속에서 자란 우리 모세군이 이 시대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죠? 네. 또한 제가 신부를 보면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교회 청년회장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재능도 참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 미와 덕을 겸비한 그런 최고의 신부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왜? 본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례는 서지만 제 속이 속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고의 신앙을 만나고 또 목사님의 가정에 딸보다 더 귀한 며느리로 가기 때문에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세상에서는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 그랬더니 성경에 812절에 889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영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133절에 155번이 나와요. 합하니까 945절에 104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945 하니까 두 분이 이제 구원받아 결혼하고 살아간 것이 오래가겠다. 그리고 1044, 1044가 나오니까 한 몸을 이룬 데 영혼이 사랑하고 살겠다. 그런 이제 사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1044니까 열해서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65억 인구 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태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 결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혼식이기 때문에 최고의 결혼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미모에 관해서 결혼을 하든지 간에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맺으신 결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한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가정은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권면을 말씀을 드린다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등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동등 배필이고 특별히 아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요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아니에요. 무조건 도우며 살아가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느끼는 남편, 내가 느끼는 아내에 대해서 내가 단지 그의 부족함을 나는 그냥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괴롭고 낯짝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도와주다 잘 보면은 서로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둘이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서로 배우자가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정말 서로가 한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순결한 결혼식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갈비뼈와 뼈가 또 그 사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마음이 그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목적도 같아야 되고 또 마음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예요. 부모로부터 떠나라.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부가 살아나다 보면은요, 양쪽 가정의 집안 얘기를 끌어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두 부부의 관계가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이제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양쪽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이제 부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부부는 이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신랑의 부부는 이제 부모가 돼요. 신부의 부모가 됩니다. 또 신부의 부모는 또 누구의 부모가 돼요? 신랑의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가 부모를 잘 공유하고 살기를 주명으로 경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축복인 자녀도 잘 낳기를 주명으로 권면합니다. 주례하는 저는 가정에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혹시 재혼했냐 혹시 이혼했냐고 꼭 물어봐요. 그때 알고 봤더니 저희가 왜 자녀가 많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한 3, 4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그 지방에 있던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는 아이를 낳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가 5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도 처음에 결혼할 때 저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 많이 염려를 했대요. 혹시 제가 주례를 쓰면 최소한 5, 5명은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명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녀도 잘 낳고 그래서 건강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는 남편의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뜻을 따라갈 때 교회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아내도 항상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남편의 뜻을 따라갈 때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만들 때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존경받지 못하면 나가서 사회에서 길을 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늘 남편을 통해서 볼 때마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내 남편은 최고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남편은 최고다. 다 들리죠? 네, 내 남편은 최고다. 늘 그렇게 남편을 높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요, 목숨 걸고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 명령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같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그리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만들 때요 아내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받지 못하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와 또 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픈 것은 누가 아픈 거예요? 예, 신랑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아내를 살려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할 때도 또 좋은 것을 먹을 때도 항상 아내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 아내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라서 또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가정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비전을 갖고 한 뜻을 갖고 이제 복되고 사랑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객들도 이제 새 출발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날마다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도록 늘 기도와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본인 서약을 하겠습니다.